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다가 첫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주 동안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렘넌트의 천국 생활.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뭐 천국 생활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은 천국의 반대로 뭐예요? 지옥 생활이야. 지옥 생활이 뭐냐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막 그게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의 비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예? 그게 운명이야, 운명. 하나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된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으로 사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야. 기도 드릴 이유가 없어. 왜 기도 안 드리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배, 기도 실패할 사람은 아픈 게 나아 차라리. 왜? 아픈 게죄안 지르니까 그래도 나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것과도 자랑하고 무시되려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려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 요셉이 왕을 살리려면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왕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왕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말로? 네가 나를 가르치냐 그래 그래 왕이 네가 나를 가르치냐. 응?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공부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보여야 돼. 그게 천국의 축복이야. 천국 축복.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 맞춰주고 같이 놀아준 것이 그게 천국생활 아니야. 응? 나는 그 렘넌트 중에 대단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성경책 보고 얼마나 당당해. 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요즘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는 똑같아도 영적 문제는 존재합니다. 더 심각해져요. 예? 교회 안에서 뭔 말이 나오냐면 뭐이 예스 그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 가지고 여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생활의 반대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야. 이 생활은 뭐냐? 우리가 늘 쓰는 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이게 천국 생활이야. 천국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이게 천국 생활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이따 보고, 천국의 모델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모델하우스단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가 천국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냐? 예배드려, 예배.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천국이 그러면 반대로 뭐야? 지옥은 뭐야?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시기해야지, 눈물이 있어야지, 등등등 악한 것은 다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배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말이요. 근데 더큰 것을 주면서 우리의 귀신은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뭐라냐면 전 성도를 각인시켜 버리는 거야. 천국의 삶을 살게 해라. 천국에서. 그러니까 아프니까 치유하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역 예배나 예배 드리면서 호흡법도 우리 합시다. 서로 하고 운동 스트레치 해야 되는 거야. 요즘 대면 비대면 교회란 말이 나왔거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의 현장에서는 안 갖춰졌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는 척은 하는데 막상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 해. 지도도 못 해. 복음도 못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데려오면 그래도 내가 못 오면 주위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시스템 갖추면 하나님 정말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는 문턱이 높잖아. 그렇지만은 일반 가정은 초대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무리 문제 왔더라도 기회, 기회. 하나님 자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시간표를 딱 기다리면 돼.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이란 것을 알아야 돼. 행복.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까? 근데 막상 현장 가면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다른 것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것이 행복한 거지. 진짜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공부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성적은 올라가지.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행복해 줄수 없는 거야. 단지 좀 편한 삶을 살긴 하겠지. 그렇지만 나의 정신 문제, 원음 문제 해결 안 돼. 그렇다면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에이, 옛날에 함께 했겠죠, 지금. 불신의 생각이 뭐냐?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행복이잖아. 드라마 보니까 그게 행복이잖아, 말이야.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거야. 말씀 자꾸 안 보니까 기준이 틀려져 버린 거지. 기준이 틀려지는 거야. 그 주님이 어떻게 하냐? 항상 함께 하는 거야. 항상 함께.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속에.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기서 25장 마지막 절 보면 그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으므로. 그게 뭔 말인지 아니냐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야. 예배하는 자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말로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두려운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작은 만이라도 놀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냐?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지금은 막 외적으로 많이 발전됐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없었어.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래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일대신앙 어머니 보면 기도하시라고. 기도. 지금은 부모님이 기도할 때요. 자녀들이 무너진다. 어찌나 그걸 보면 기도해야죠. 형사들이 담배 피고 돌아가니까 그 현장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 풀어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말씀해 주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말씀의 말씀. 드라마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뭐라냐면 신명기 10장 13절.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성경에도 말하잖아.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가장 복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이제 복음을 끝났어.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말씀 확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뭐 하면 되냐? 집중하는 게 행복이에요. 집중. 집중하는 행복이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복이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오늘도 수연이 데려와 집중시키라. 왜?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자 메시지 보면 한 연약한 여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늘 만나주고 메시지 주고 예배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어느덧 제자가 되어버렸어. 돌아갈 날이 된 거야. 자기 나라.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험자로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그 나라에서 감옥 갇힌 사람이 타협을 했어.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해라. 그러면 감옥에서 빼줄게. 그때 여자를 뭐냐? 난 죽어도 괜찮다. 우리나라 복음 전해야지만 산다. 제대로 제자 키웠죠? 제대로 제자 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스승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뭐가 행복이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이. 여러분, 영원히 살것 같죠? 영원히 살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기도가 안 하면. 왜 영원히 살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내 영이 육신을 벗어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 망월동 가봐봐. 젊은 사람, 죽은 사람이 많아.
연세대시야. 장담을 못하는 거야, 장담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증이 말한 지상천국이 아니야. 여러분 천국으로 바꿔진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으로 바꿔져? 예수님 뭐라 했어? 내가 예비할 곳을, 너희들이 있을 예비할 곳을 예비하고 오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 그게 천국이야, 천국. 천국. 계시록 21장 1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만남이야. 저도 우리 믿음 기도생활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만나고 싶은데 천국에서 만나는 거지.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그게 난 슬프지가 막간에 잠깐 또 만날 거니까. 천국은 뭐냐? 이? 어떻게 비유했냐면 천국은 계시록 21장 2절 2절이 있나? 없네. 19장도 없고. 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아.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것은 먹었어요? 물론 신랑 신부이겠지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 기쁨이 가득한 거. 여기는 눈물이 없어. 기쁨만 가득해. 여러분, 이게 막 주름살이고 그 모습으로, 아, 맞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천국. 그 다음에,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나님과 함께.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구원 받는 자만이 갈수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가. 그러니까 나중에 죽기 전이라도 헌신하고 죽었으면 더 좋은데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도. 영원한 지옥 가면은 거기는 고통이야. 끝나버리게 끝. 끝. 영원한 고통. 성경 뭐라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또 다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정말 천국 생활해야 돼, 천국 생활. 천국 생활. 천국. 이게 여러분이 간 학교 간 자체가 천국 학교가 되는 거야, 천국 학교. 그러니까 언제 누려야 되냐면 지금 누려야 되지, 지금. 지금 누려야 되는 거야. 아, 지금 천국이 죽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야? 천국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말이잖아, 천국. 천국을 다좀 길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야, 하나님. 천국이 임재하게 해주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천국에 반대 뭐예요? 늘 지옥 같은 사람 사는 거예요.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
이제 누구 어제 권사님이 그어그저 손주 이야기라더라고. 이렇게 백날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 가정에 이 천국의 축복을 뺏어가는 대상자로 기도해야 되고, 살리려면 복음전해야 돼. 나중에 뭔일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건 헛소리 헛소리. 전도자가 방관하는 거야. 전도자는 기도하면서 뭘 기다려?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 하나님 시간표. 요셉이 감옥 갔지만 시간표를 기다렸어. 요셉은 말씀을 붙잡았거든. 30세. 왕이 옆에 갈수 있는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야. 시간이 됐어. 하나님 문을 여셔본 거예요, 그냥. 요셉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초청받아서 갔어요, 초청받아서. 술비는 가는 장이 그때 떠오른 거야, 요셉이. 그래가지고 요셉을 왕 앞에. 왕 앞에 답을 딱 주는 거야. 우리가 연약할 줄 알고 하나님께 하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하늘 군대를. 히브리서 12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만 천사가 함께한단 말이야. 이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누구예요? 성도잖아. 하나님 자녀. 이게 성도가 교회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기가 막히신 분이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천국의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 뭐가 떠나냐면 흑암이 떠난 거야. 우리는 다 피해자, 이? 사단은 가해자. 이?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에서 건지고요. 흑암에서. 그리고요, 아까 전 말했죠.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야. 영원히 못 살아. 반드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소망이야,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인간은 시한부. 인간은 시한부 사람.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으라고.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어, 심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 대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 친구가 그 아파트에 정신병자가 자살하러 떨어졌는데 깔려버렸어, 죽어버렸어.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거든. 그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세워져 볼 거야. 슬픔으로 끝나면 끝나버린 거잖아. 꼭 믿음 부분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믿음 생활 포기해버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 터지니까 본색이 드러나버린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 말씀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딱 믿음 안에 쓰는 거야. 믿음 안에 쓰는 거지.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 가는 곳이. 가는 곳이 있어. 전도서 12장 7절, 12장 7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야. 나중 기억하지 말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가 나중 지옥 가서 기억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기억하지 말고
미리 기억하라. 미리 알아라 그 말이야. 이? 이 땅에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쪽으로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이? 죽음이 임박해서 기억하지 말고 건강할 때 예배드리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말씀 듣고 그러는 말이죠. 성경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우리는 끝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면제, 면제. 면제된 것 된 거예요. 그렇게 불신자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내려.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요. 그게. 우리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다 끝나버리니까. 단지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마귀의 도구로.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우리는 몇 가지 실천을 해야 돼. 실천. 이게 결론이죠. 결론. 이거 뭐 보냐면 미션. 미션.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럼은 뭐냐?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 가장 포럼이야. 사람은 자기 넋두리를 듣고 싶지 않아. 자기는 힘들어 죽거든지 다른 일 듣고 싶지 않거든. 말씀 딱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딱 포럼하면 딱 깔끔해 좋지. 우리는 어떻게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축복을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친구들에게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해라는 말이에요, 전도. 응? 전도 이전에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대상자 찾으라는 거예요, 대상자. 나중에 죽어가지고 꼬박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지 말고,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사야서 60장 2절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거 좋은데? 줄여. 끄지 말고 줄여, 줄여.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나는 가장 이상한 사람 뭐냐. 교회 몇십 년 동안 보고 못 전해. 응? 꺼버려, 꺼버려.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거 꺼버려, 꺼버려, 꺼버려. 주파수가 꺼져서.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양심이에요. 우리 전도자의 양심이에요. 다른 것은 막 눈에다 핏대를 쏘면서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것을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만들면 더 편하겠죠. 응?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와동 목사님 딱 어디 호락에도 와. 편하게 복음 딱 전하고. 응? 아까도 말했잖아. 교회 문턱이 높다고. 높습니다. 불신자들이 문 열어도 더위가 무서워. 불편해. 근데 절 화장실은 쉽게 가는데 교회 화장실은 왠지 부담스러워. 확장시켜라. 적어도 내 주위에 안 사람에게는 한 번 정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아, 적어 안 되겠으면 주보라도 전달해 주는 거야. 한번 읽어봐라. 이 안에 네 고민에 다 답이지 않겠냐. 확장시켜라.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두 번째 뭐냐?
여기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사시켜라. 그러니까 뭐냐면 배경을 바꿔줘란 말이야.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가지도록 해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도록 해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적어도 교회를 30년 당겼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영접운도 30명은 영접운동 해야지. 아니라도 하면 교회에서 괜히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응? 시끄러운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적어도 갈급해야 돼. 하나님 그때 비상사역하시거든.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년 365일. 여러분 고민해봐봐. 그런 좋은 고민.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고민해봐.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요. 이번 주 당장 할 미션이 아니야. 평생에 할 미션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천국으로 이사시키는 자가 돼야 돼. 이사시키는 자. 하여튼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도 살아야 되고 지내야 돼. 누구도 딱 옆에 주면 이 복음 딱 확실히 전해야 되는 거. 딱 전문가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 돼. 그 비밀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 중고등부는 전도태세 항상 있어야 돼. 성경을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을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한 거 아니잖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간절하면요 쑥 하나님 지혜 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것을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서 오늘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천국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조)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조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바라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목사님 성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청신 야유회
뭐 꽃 보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진 이유도 또 듣게 됐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유익했던 시간 같아요. 생각 밖으로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신학원이 또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은 나를 각인시키는 시간이야. 근데 지금 금방 열매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야. 뿌리 내린 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게 체질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성공은 여러분이 기쁜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여러분 선택할 때 아주 미스를 해버려. 잘못된 선택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때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또 집중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임미정 선생님, 박여정 렘넌트, 김기찬 렘넌트, 유아람 렘넌트, 김영애 우리 선생님, 공기업 선생님, 김수현 렘넌트, 김영숙 선생님, 이용선 선생님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받지는 속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누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내가 누린 천국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천국의 축복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